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도 또 샀어요. 언박싱 해보려고요. 잠깐만요. 칼 찾으느라고 좀 움직였어요. 제가 특구 찍을게요. 이게 뭘까요? 사실 오늘 세 군데로 어젠가 그저께 주문했는데 배송은 두 개만 왔어요. 하나가 안 왔어, 한 곳이. 하나는 두 개는 같은 택배 회사이고 하나는 다른 회사던데. 어쨌든 네. 뭐가 왔을까요? 이건 안전하게 돼 있는 거고. 네. 얘는 저는 뭔지 알수 있어요. 주문한 사람이니까. 두개 들은 거는 어떤 회사 건지. 아유, 얘도 좀 풀어야겠네요. 잠깐. 보이시죠? 호접난 꽃 하나가 떨어졌어요. 속상해라. 우와, 어떡하지? 아, 네, 노란 호접난을 구입했습니다. 잠깐만요. 또 반대로 놓고 있네. 개봉할게요. 아, 노란 꽃이 하나 떨어지겠는데. 이쪽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왼쪽에 게 떨어졌어요. 둘다 노란 걸 샀어요. 호접란이 분홍색이라고 해도 보니까 연보라색이고요. 빨간색이라고 해서 샀는데 걔도 보라색이에요. 진보라색이에요. 그래서 색깔이 희귀한 노란색을 구입했습니다. 제가 더 이상 구매하지 말라는 협박에 더 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네, 언박싱은 이 노란색 호접란 두 그루를 한 거예요. 오늘 아까 세 개가 다 도착해야 되는데 세 곳이 일단 하나가 도착했어요. 일단 두 개를 받았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일단 첫 언박싱을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